참 결혼 홍기가 꽉 차게 보이는데 면사뿐은 아직까지 못 쓰게 보여. 제가요? 그치? 결혼 안 했지. 네. 근데 그 많은 사람 다 어떻게 했어? 그 많은 사귀었던 사람들 다 발로 뻥뻥 찬 거야? 응? 네. 이 남자한테 정착을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나한테 궁합 보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궁합 보러 왔어요. 그 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지금 속이 너무 타서 너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오게 됐는데 선생님이 좀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속을. 그럼 내가 말할게요. 당신 이 사람과 절대 결혼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이 옆에 여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가족인데? 그냥 일반 여자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네. 그쵸? 엄청. 응? 이제 제가 말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당신이 지금 만나는 애인은 가족, 말하자면 형수 이렇게 지금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이분은 형수와 이미 부부 아닌 부부 생활을 하는 남자였답니다. 남자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 말 자꾸 잠시만 들어보세요. 맞는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정말 대충 눈치챘잖아요. 채면서 정말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신 애감이 정말로 형수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20분 만에 전화를 하고 또 30분 있다 전화를 하고 매번 나랑 같이 본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형수랑 더 같이 있는 세월이 더 많,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다 맞아요, 선생님. 그쵸? 제 답답한 속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과 당신이 어떻게 결혼을 해? 왜 그러냐면 형수가 전화해서 도련님, 저 잠깐만 만나요. 그러면 당신 옆에 두고 커피 마시고 나도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당신이 가지마 자기야 해도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갔다 옮겨 가버렸잖아. 네. 그쵸? 매몰차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형수한테 돈이 아마 솔차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들어간 걸로 알아요. 뭐 요새 뭐 흔히 하는 금괴가 뭐 대세로 해서 금괴도 들어가고 사기도 했었고 비트코인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단계 뭐 좋다고 다단계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근데 내가 왜 걔를 못하게 하냐면 이 남편이 당신을 이용해 먹거나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 당신 애인도 이제 그 형수한테 벗어나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한 것은 맞아요. 맞으나 형수가 이미 형수한테 길들여진 애인이야. 당신 애인이. 그렇기 때문에 형수가 오라면 와야 되고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형수가 시키면 시켜야 되고 형수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이 당신 애인이 로봇처럼 다 해야 되는데 당신 만약에 결혼했다 이걸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해요. 지금도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연인이다 보니 싸울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싸웠는데요. 차에서 내리래요. 살다가 차에서 내려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내려서 나보고 그냥 가래. 그것도 어딘지 아세요? 다리 위에였어요. 대교 위였어요, 선생님. 그 말이 돼요? 차가 그렇게 많고 있는데 여자 혼자 거기 내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가더라고요. 난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서 전화하더라고요. 형수 때 했겠죠, 또. 전화를.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이제는. 왜? 내가 다른 건 싸우거나 뭐 해도 그래 형수한테 전화하고 한 거 다 참았어요. 근데 길 이 다리 위에서 저를 버린다는 거는 가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여자라면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생각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분 좋겠냐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제 얘기를 진짜 동생처럼 뻥 뚫리게끔 아는 동생처럼 얘기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네. 앞으로도 그 여자분이 형수란 분이 당신 애인을 놔주지를 않아. 당신 애인이 당신을 선택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싶은 건 맞으나 아까 그랬잖아. 너무 만나기 전에 길들여져 버렸다고 형수한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결혼하면 우리가 골아 죽는다 그랬지. 이 신경이 골아 죽는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절대 우리 인연이 아닙니다. 네. 진짜 그랬다간 당신 온몸에 일어나지 못하는 병. 네. 제일 큰 병이 합병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인연 아닙니다. 인연은 앞으로 생길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 인연 잘 잡으세요. 좀 맹하게 보이나 똑똑합니다. 맹하게 보이나 착합니다. 맹하게 보이나 여자밖에 모릅니다. 당신밖에, 한 여자밖에. 얼굴 보지 마시고, 키 보지 마시고, 땅다리 같이 생겨도, 아, 그, 저 땅다리가 내 남편감인가 보다. 맞아요. 그 땅다리가 당신 남편감이에요. 그 사람 잡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3개월, 4개월 안에 들어와요.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헤어지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